그렇죠. 그래서 하나생명이 본인들의 스타일을 약간 변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미드라이즈가 나왔는데 보통 탑 쪽에서 많이 선택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루시안과의 라인전 구도에서는 라이즈가 초반에 살짝 힘들 수 있지만 코어템이 나오면은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그 코르키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걸 보고 저는 와, 이 선수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 이거 이마진 다음에 W 받았기 때문에 위험한데 전멸하면서 그렇죠. 톨랜드가 빠져나왔고요. 보통 이런 이거 탑에서 그렇죠 지금 분노를 모았고 걔들은 미드로 CG인데요. 아군 정글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봤지만 저 라인 밀어놓고 집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면방울 안 맞았지만 잡아낸다는 이상 없나요? 전멸로 스노우를 걸고 도망갔습니다. 스토크가 될지 전격 도발 전투력 상승 영상이 될지는 계속해서 경기 결과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딜이 전멸이기 때문에 전멸 들어오면서 툭 치고 타워 안쪽인데요. 걔는 많이 맞았어. 와 이거 저 캐드 선수가 미드에 턴을 두 번 정도 썼는데 이거 오히려 죽고 갔거든요? 예. 야 이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이거 비체집 봤으면 비체집 봤지! 맞다! 폴랜드가! 속박에 맞을 때마다 헤르메스 잘 썼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거리 짧은 챔피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W 좀 쉽게 쓸 수 있는데 루시안의 딜교 메커니즘 자체가 상대한테 들어가는 거 다 보니까 마스크 선수의 그런 속박을 의식해주면서 헤르메스 신발의 관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리브 샌드박스는 미드의 힘으로써 사실 이 드래곤을 먹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리브 샌드박스가 전령의 용까지 챙겨가는 거거든요. 딱딱하게 좋습니다. 이거 한번 신고하는데요. 받고 바운트 대전 반대로 붙고 숙련 이동으로 두 명을 합류 탑에서 옵니다. 좀 더 빨랐습니다. 자 바운트가 시간은 잘 벌었습니다만은 졸음 와 수면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시즈 킬을 톨랜드가 또 먹었고 이후 전투에서도 그리고 레이브 샌드박스예요. 곰 사냥에 성공합니다 레이브 샌드박스. 그리고 심지어 하나생명 e스포츠는 블루 진영에서 총 7승 1패입니다 예. 와 하나생명 정말 이렇게 자신 있는 블루에서 네. 이거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전화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킹콩 끊고 그렇죠 끝난 줄 알았지 나는 하나생명의 보험은 몰래 마스크거든요. 그렇죠. 마스크 선수가 또 전 이제 봤는데 시즈 선수가 봉풀줄을 들었었네요. 오 시즈 네. 이거는 좀 근데 이거 레오나랑 사비라가 있어서 이거 사비라 붙여주면서 사비라 사비라가 W로 조금 맞아주긴 했는데 미드 심판이 또 잘 들어갑니다만 킹콩 합류하면서 사비 살리고 천이의 궁극기 잘 나왔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는 반격에 성공합니다. 리스가 마무리까지 하나생명 1에서 3이라 하는 거 상대 탱크 쪽으로 CC가 살짝 분배가 된다? 그러면 3이라가 날뛸 수가 있거든요. 스킬을 아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도 달라졌음을 드래곤으로 보여줬고 이러면은 못 건너오게 하고 리브 샌드박스는 지금 미드를 밀어야죠. 상대가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하고 오히려 궁극기로 이거 근데 수면 근데 알리스타가 순간적으로 다인 에어버 띄울 수도 있었죠? 했고요. 알리스타 쿵쾅 캐비 근데 수면각은 예쁘지 않아요? 사비라 수면 이후에 근데 CC 걸렸고 사비라 터졌고 이것도 리브 샌드박스가 이거 마스크 앞으로 나오면서 카이팅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잘 싸운 것 같은데요? 막상 보면은 4대4거든요? 라이즈? 이거 앞으로 와 알리스타 캐비가 알리스타 미쳤어요 지금! 대박 캐비 알리스타! 에이스가 갑자기 떠요! 이게 챌린저스 리그죠? 진짜 캐비가 미쳤어요 그냥! 소름이 돋는 한타 알리스타 캐비!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 또 나오면 이거 잘못하면 싸움 걸립니다. 레네톤 뒤에 탭 닫고요 이거 레넥 캐비. 이거 천이 전멸이죠. 레넥턴이 와서 이거 더 찍으면 바로 천이 끊겨요. 이거 찍으면 바로 위험해요. 천이 없으면 못 싸우니까 무조건 도망인데 도망갈 위치가 애매하죠. 이거 더 줘야죠. 라이즈 혼자 갔니? 왜냐하면은 게임이 여기서 더 이상 안 굴러가고 있거든요. 네. 용도 지금 두 개밖에 안 만들어졌고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는 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볼리베어를 잡아버리면 얘기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릴리아라서 돈 꼭 칩니다 리스. 그렇죠? 이거 리스가 끊기는 사이에 뭔가 되나요? 돌을 투자했거든요? 딱히 사실 아랫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 와드는 가치가 떨어지는 와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크가 너무 세요. 7킬 1데스 7어시스트
나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 바론은 공짜입니다. 예. 아 그냥 리플 볼까요? 예, 이건 공짜 바론이니까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리플 보여주시죠. 정말 지금 뭐 어떤 챔피언이나 픽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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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자, 톨레드 잡아요. 근데 아, 가슴이 너무 아프고. 톨레드, 톨레드, 카이팅 뒤로 뛰면서 비트 시파. 와 무섭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왜냐 어차피 이대로 가다가는 바론 버프를 두른 상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루시안을 노려봤는데 루시안의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됐는데 톨랜드가 너무 잘했어요. 네, 안정장치가 너무 많았죠. 아, 그 같이 갔어요. 순간이도 와 버플주로 순간이도 같이 날아오네요. 와 그래서 아, 이거 리브 샌드박스 진짜 한화의 천적이 됩니까? 6위의 단두대 매치 팀이 시즌 정규 시즌 2위의 하나생명을 잡아냅니다. 아 뭐 루시안의 딜량 보나 마나죠. 그렇습니다. 예. 아, 진짜 독보적으로 거의 2배 이상의 딜링을 때려 넣었고요. 제가 최근에 봤었던 미드 루시안 경기 중에서 가장 잘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와, 아. 12킬 1대 18어시. 네. 마치 제 생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11월 18일이거든요. 11월 18일. 아, TMI 예. 죄송합니다. 이거 안 까먹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나 억지도 이런 억지를. 네. 킬가율 95%. 맞습니다. 미드가 말이죠. 그렇죠. 20킬이 나왔는데 모든 킬에 관여하는 모습이 있었고요.